안녕하세요, 유튜브 시험들 탈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킹과 캐스. 이번에 광고를 받은 게임이고요. 이게 마니아층이 아주 확고한 갓게임이거든요. 참고로 디펜스류 게임 중에서는 꽤 유명하더라고요. 나쁜 놈들 그냥 좁혀는 디펜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노프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스피노프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좋은 킹과 캐슬 스피노프 영상. 그냥 진행하면은 모를 수 있으니까 튜토리얼 한번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다 이미 알음. 전투를 개시하셈.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싸움. 이거 스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좀 웃겼음. 해발자가 전설을 나에 맞던 튜토리얼을 방금 넘어가셨군요. 서운해하는 모습 보고 싶으면은 누르셈. 그리고 이제 사은품 추천도 하고 있어가지고 했다가 안 했던 사람은 지금 들어와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조 배터리도 막 주고 있거든요. 특정 사은품을 통해서 퀴즈 맞춰가지고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고 나면은 보상을 주거든요. 그 보상 해가지고 뽑고 이제 비슷한 애들은 합치고 이거 그냥 읽자. 또 이제 나의 그 조악한 설명을 하지 말고. 파란색은 스킬, 빨간색은 기본 공격인 걸로 압니다. 여기 장비도 획득하면은 이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영수환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2성이 되고요. 이 정도면 다 알았죠? 이거 모르면은 바보잉! 근데 이거 프리로 내가 쿠폰 두 장 얻을 수 있거든요? 콜라보 쿠폰으로 Right Now King 갓을 입력하시면은 11월 17일까지 시내 소환서 두 장을 얻는데 이거 두 장만 딱 얻어보고 그걸로 뽑은 걸로만 한번 해볼까? 사회 소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보석을 사용해 영웅을 소환하겠습니까? 오! 오! 금화 3,700원! 아! 피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져가고 싶은 영웅은 총 6망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해주면 좋겠죠. 간단하게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가야겠다. 그리고 레벨업 좀 해줘야지.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나 좋아함. 로그라이크식 그런 느낌도 왔구나. 응? 난 돈 많은 게 좋아.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원거리는 뒤에, 탱커랑 딜러는 앞에, 멜 2성. 저런 아이템 얻는 건가? 팔을 줬는데? 이거 그... 멜한테 주라고요? 우리 멜은 공속이 빨라야 돼. 공속 1.12배 빨라졌어. 악마의 제안. 이제 이게 나오면은 이번 스테이지는 어려워지는 대신 보상을 주는 거죠. 4성 이하에 어차피 지금 질 수가 없음. 무조건 해. 힘에서 이거 잠깐만 먹을만한가? 이걸로 3성 만들고 얘 4성 되면은 이제 힘에서를 한번 더 쓰는. 그리고 킹보우를 얘한테 또 합쳐주고 얘들 또 합쳐줘. 1티어, 2티어, 3티어 다 해놨다. 강해, 강해. 이게 어려워진 거임? 일단 합쳐봐야지. 또임? 오! 에반이 딜 1등이네. 진짜 센가 보네. 안 되겠다. 우리 에반은 아가야. 강해져야 해. 와, 데미지 봐. 으악! 열파 참으면 날리니까 애들이 다 죽는구만! 에반 가운데에 둬요. 그럴까요? 오! 자! 전부 죽이는 거다! 이야! 그렇지! 이게 마법의 힘이거든. 여기 마지막 아닌가? 없어도 깨지 않을까? 한 번만 해볼게! 저 티어 때만 돼,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한 번만 해봐야지. 아! 우와! 데미지 봤음? 남은 애들 그냥 팔걸. 에반 너무 재밌다! 아니 에반 말고는 다 필요 없네. 엄청 강해져서 예능 플레이나 한번 해볼까? 스킨 변경? 잠시만요. 이게 미쳤다. 이것도 있나? 뽑기 한번 해볼까요? 힘의 소환서. 이것도 딱 두 배짜리만 한번 해봐야겠다. 오! 뭐야 뭐야! 밤을 던지는 폭격수. 제국의 도끼 로제트랑 재앙의 불꽃 헬라는 좋은 건가? 헬라는 좋아? 이거 하나만 뽑아보자. 힐라 얻으면 좋으니까.
왜 안 나와? 나와라! 내가 힐라라 불러서 그러네. 힐라야 미안해! 힐라! 아니 그렇게 화났냐고. 두 배 띄우고 하시지. 어? 나왔는데? 아이씨 얜 뭐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20% 그렇지! 나왔구만. 그래 이 정도면 돼야지. 어? 돈의 냄새가 살짝 나는 거지. 자 이제 조금 강해진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 정도 세면은 근데 에반 혼자서 가능하지 않나? 에반 혼자 깨기 해볼까? 세긴 하다. 오 세요 세요. 탱커가 아까우니까 얘 하나만 줘야겠다 그냥. 그렇지 그렇지 몸이나 대라. 어 힘에서는 근데 어차피 지금 써야 되네. 삼성에 써야 되네. 삼성에 됐다. 와 레오나트 빼고 하자고? 그럴까? 오오오 오오오 와 데미지 미쳤는데? 와 와 데미지 미쳤다. 오케이! 킹태프는 못 참지! 뭐 갑옷? 갑옷은 참지. 주문 회피 60% 두 개자! 아하하하! 두 개자! 슬라임으로 분열하면 어쩔 건데. 지금 흡혈량 미쳤고. 이거 너 줄게. 너 다 가져. 우리 레오나트는 콩속도 빨라. 와 흡혈. 죽고 싶다. 하지만 죽을 수 없다. 그렇지. 빌드 있는 무작위 영웅의 성급이 1 향상됩니다. 이건 해줘야지. 갑갑옷 하나 사줘야겠다. 이거 왜 사주냐면은 이거 하고 이거 하게. 우와! 맷? 야 이 미쳤는데? 너 혼자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줘. 이 몸 탱킹하는 중. 으악 난 만능이다. 스턴! 레오나트의 스킬은 스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자 응애들. 이렇게 가야지. 응애! 에바는 아가야. 우와! 난 혼자다. 어, 1대 17의 전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쟤 뭐야? 이게 마법사가 아니면 뭔데? 신이야. 야 이거 한 마리만 깨기 해도 재밌다. 어? 야 알베론도 혼자 키우기 되나? 알베론 키우기 한번 해보자. 힐러거든요 알베론이. 아니 이 게임 재밌네. 일단은 재밌는 이유 캐릭터에 몰입이 됨. 그것부터가 재밌음. 아 언덴드라서 힐러 솔프는 안 돼? 헬라로 해볼까? 헬라 좋템에. 응애! 이 새끼 뭐! 뭐해! 얘 혼자선 안 되는! 어우 된다 이씨. 이거 알베론이 탱커입니다. 안 죽으면 탱커지 뭐. 가자! 3헬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으악! 나쁜 놈 죽이면 정이지. 이게 정이지. 알베론한테 칼 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니 힐을! 벌레네 이거. 죽이면 인정! 으악! 죽여! 으악! 죽여! 짝짝짝짝짝짝! 예! 힐! 물리! 이게 힐이지! 와, 힐! 방금 힐 뭐야? 우와! 내가 죽지만 않으면 살려줄게! 죽지만 않으면 살려줄게! 실드 왜 이래? 이거 힐 들어간 만큼 실드 줘요? 힐량 모임.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요.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음. 이번에 킹가캐슬에서 이벤트 중인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링크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무슨가? 도저히 모르겠다! 님들 알려주세요!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를 맞추고 나면은 추첨을 통해서 근데 이쁜데? 그리고 그 외에도 10월 27일부터 17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은 킹가캐슬에 15일 동안 접속 안 한 복귀 유저분들에게 혹은 뉴비 유저분들에게 신규 영웅을 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콜라보 쿠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지할 때마다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의 깊게 보다가 쿠폰 입력하면은 좋은 캐릭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못 보여준 것들이 많은데 좀 해보고 싶은 게 많네요. 일리의 일로 한번 보고 가자고. 와! 이런 것도 있어? 아 너무 내 취향이고? 아이 개 귀여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